그리스도의 서기 한마음교회 유삼철 목사님께서 성경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수도회장 되시는 문성계 문성남 목사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설 성복교회가 수도 노예 가족이 되고 또 오늘 목사님 위임을 거행하게 된 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반응이 1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이제 가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반문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또한 내가 누굽니까? 모세가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너는 위대한 영도자 장군이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너는 교사고 너는 학생이고 너는 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렇게 묻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굽니까? 묻는 모세를 향해서 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직업이나 지위로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겁니다. 모세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혼자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으로 너는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답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임식을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사님 김상민 목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나와 함께하는 자로 존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너 혼자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임 목사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앞에 어떻게 제가 그 일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평생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든 막대기가 그의 전부였고 그 재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바로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물으시면서 초라한 양치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위임하는 김상민 목사님의 이 자아식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나의 뜻, 사람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자,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넓은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산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늘 푸른 성곡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하고 우리 성곡교회, 늘 푸른 성곡교회가 우리 수도노에 함께 가족이 된 이후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이 시대 가운데 푸른 솔 성도교회가 푸른 소나무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청청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위임하면서
또 수도도에 가입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바로 이곳에서